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된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했던 가수 이수호 씨가 전라남도 장성군을 찾았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행사가 열린 건데요. 이종영 기자입니다. 마음은 더하고 행복을 나누는 고향사랑 기부제.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이수호 군이 전남 장성군을 찾아 김한중 군수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이수호 군은 장성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고향이자 화합과 변화의 중심인 전라남도 장성군에 제가 좋은 기회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뜻깊고 앞으로도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전라남도 장성군에 애정을 갖고 널리 홍보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이팅! 큰 소리로 앵커를 외치는 장성의 한 요양시설의 직원들. 환호와 박수 소리에는 기쁨과 반가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수호 군은 이날 바쁜 스케줄에도 자원봉사에 나선 복지TV 호남방송 에스타임과 함께 재능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요양시설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에 봉사에 나선 에스타임도 저절로 흥이 돋습니다. 불트 때부터 팬이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수호 군은 장성의 다문화센터와 노인회관을 방문해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복지TV 호남방송 이종혜입니다.